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현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좀 쑥스럽지만 새로운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써왔던 역사 칼럼 중에서 33편을 모아서 이렇게 단행본으로 엮었는데요. 김영사 출판사에서 펴낸 하이스토리 한국사입니다. 저는 문화예산 전문기자로서 우리 문화예산을 대중에 알리는 작업을 오랜 시간 해왔고요. 2011년 8월부터 현역 은퇴 이후인 현재까지 13년 동안 경향신문의 이기환의 흔적 역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연재 횟수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400회는 좋게 넘었을 겁니다. 2021년부터는 3년 가까이 주간 경향에서 이기환의 하이스트라는 제목의 역사 칼럼도 썼는데요. 이 책은 그중 일부를 골라서 단행본으로 꾸민 겁니다. 우리 역사 속 다양한 유물과 유적, 그리고 인물과 사건에 얽힌 에피소드 33편입니다. 아니 말로 한 아이템마다 드린 공력은 필설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팩트체크와 인용문 하나하나의 출처를 구하려고 밤을 지새운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이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읽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수고로 독자 여러분이 상식의 폭을 조금이나마 넓히고 시체말로 아는 척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주 시내에 점점이 박혀있는 고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제는 1915년부터 고적 조사 사업을 벌이면서 경주 시내 고분에 1년 번호를 붙였는데요. 1호부터 155호까지입니다. 이 중 125호분과 106호분은 예부터 봉황대와 전 미추왕릉으로 알려져 왔고요. 나머지 고분은 그저 번호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21년 주막집 확장공사 과정에서 우연한 기회에 금관이 출토된 128호분에 금관총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었고요. 이후 금동 장식 신발이 확인된 126호의 식리총, 그리고 금방울이 출토된 127호분의 금룡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스웨덴의 황태자가 봉황 장식이 달린 금관을 수습한 129호분에는 서봉총이라는 이채로운 이름이 붙었죠. 그리고 해방 이후인 1946년 이뤄진 140호분 발굴 결과 광개토 대학 명문이 새겨진 청동제 그릇이 출토된 1호분과 은방울이 나온 제2호분이 붙어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140호분엔 호우총과 을령총이라는 두 고분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1971년 발굴에서 천마도가 그려진 말 안장이 출토된 155호분의 천마총, 그리고 1973년에서 75년 사이 금관 및 금동관 등 5만 6천여점의 유물이 쏟아진 98호분에는 황남대총 남북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경주 시내에 점점이 박혀있는 고분 가운데서 왕가의 무덤으로 꼽히는 대릉원 지구에는 50에서 60여 개의 파괴되지 않은 고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고분의 90% 이상이 돌무지 덧널무덤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돌무지 덧널무덤의 규모는 지름 10m 이내의 소형에서부터 80m 이상의 초대형까지 다양합니다. 신라인들은 이 어마어마한 고분을 어떻게 조성했을까요? 돌무지 덧날 무덤은 무덤 주인공과 부장품을 넣는 나무 덧날, 즉 목각을 놓고 그 주변에 돌을 쌓은 뒤, 즉 이것을 적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드는 구조로 조성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경주에 조성된 돌무지 덧날 무덤의 80% 이상은 타원형으로 조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타원형 고분의 축조에 정확한 수학적 원리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한번 볼까요? 타원형은 두 개의 초점을 이용해서 그리죠. 신라인들은 무덤을 조성할 바닥에 정한 두 개의 초점에 줄을 고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줄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막대기를 줄에 걸쳐서 움직이면서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타원형 고분이 완성되었습니다. 고분의 크기는 초점 두 개의 거리에 달렸습니다. 예컨대 소형부는 묘광의 양 끝점에 초점을 놓고 타원을 그렸고요. 중대형부는 돌무지의 양 끝점에 초점을 설치해서 고분의 범위를 활짝 넓혔습니다. 신라인들은 그렇게 타원의 형태와 작도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무덤 설계에 적용한 겁니다. 동아시아에서 이와 같은 타원형 구조의 고분을 축조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돌무지 덧날 무덤을 쌓는데 얼마만큼의 돌과 흙이 사용됐을까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2020년 경주 쪽샘 44호분을 쌓는데 필요한 돌무지의 양을 계산한 바가 있는데요. 쪽샘 44호분은 지름 30m 정도의 중형급 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가 돌의 표본을 만들어서 계산했더니
전체 쌓인 돌의 수는 16만 4천여 개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것을 무게로 잴 경우 992.4톤, 즉 5톤토록 기준으로 해서 198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거부는 어떨까요? 1973년에서 75년 사이에 발굴된 황남대청 남북분을 살펴보았더니 봉분의 경우는 남분이 6만 3천여 톤, 그리고 북분이 4만 4천여 톤에서 모두 10만 8천 톤 정도의 흙이 쌓여 있었고요. 돌무지의 규모는 4,377톤에 달했습니다. 남분이 2,340톤, 그리고 북분이 2,037톤이었습니다. 5톤 트럭 기준으로 2만 2천여 대가 흙과 돌을 실어 날아야 할 천문학적인 분량이죠. 그렇다면 인력은 얼마나 투입됐을까요? 황남대청 발굴단이 북분의 경우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고분에 조성해 들인 흙과 돌무지 46,308톤을 실어 나르는데 필요한 인원은 27,766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여기에 고르기, 다지기, 쌓기 등에 필요한 인원은 운반 인원의 3분의 1 정도인 9,300여 명 정도로 파악했고요. 따라서 황남대청 북분을 쌓는데 필요한 연 인원은 3만 7천 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작업일수는 약 185일 정도로 계산되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추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고분 안에 묻힌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돌무지 덧날 무덤은 신라 마리깐 시대의 산물로 알려져 있죠. 마리깐은 356년 즉위한 뇌물 마리깐부터 중국식 칭호인 왕으로 바꾼 503년까지 6명의 임금, 즉 뇌물왕, 눌지왕, 자비왕, 서지왕, 지징왕을 가리킵니다. 물론 황남대청 남북분 즉 98화분과 봉황대 즉 125화분 그리고 130화분 같은 초대형 고분의 주인공이 6분 중 3분일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러나 봉황대 즉 125화분과 130화분은 미발굴 고분이라 주인공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식 발굴이 끝난 고분에서는 뭔가 주인공의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1973년에서 75년 사이 정식 발굴된 황남대청 남북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발굴 결과 금관이 출토된 북분에서는 여성의 상징 유물들이 대거 확인되었고요. 은제 허리띠 꾸미개에서 부인대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남대청 북분의 주인공은 금관을 쓴 여성일 가능성이 짙어졌습니다. 대신 남분에서는 금관 대신에 금동관이 나왔죠. 무엇보다 목관 안에서 출토된 인골의 아래턱 뼈를 분석해보니까 60대 전후의 남성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황남대청 남북분의 주인공을 들고 눌지왕 부부설과 뇌물왕 부부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다만 남분의 금동관 남성이 북분의 금관 여성에 비해 위계가 낮은 임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관이 처음 확인된 금관충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동안 정체를 알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2013년 주인공이 찬 고리자루 큰 칼을 보존 처리하다가 이사지왕이라는 명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명문을 두고 소지왕을 떠올린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지왕의 이자는 이 혹은 그라는 사전적인 의미일 수 있으니까 이사지왕은 그분이나 혹은 이분인 사지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지왕은 소지왕과 동일인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사지왕이 마리깐이 아닌 왕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라 때는 갈문왕처럼 왕이 아닌 왕족에게도 왕의 칭호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924년 발굴된 금령충의 주인공은 어떨까요? 이 고분에서도 금관 등 승금제 장신구와 함께 말탄 인물상 두정과 금방울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주인공의 머리 쪽에는 가는고리 귀걸이가 그리고 허리춤에는 장식 둥근고리 큰 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성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관, 금허리띠 등 모든 유물의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신구의 간격은 90cm를 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의 키가 90cm 안팎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금령충 주인공의 나이를 5-6세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순장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라에서 순장이 국법으로 금지된 것은 지증왕 연간인 50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령충 주인공은 6세기 초에 제위한 지증왕과 관련된 어린 왕자나 왕족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1926년 발굴된 서봉총은 어떨까요? 일제 발굴자는 마침 일본을 방문 중이었던 구스타프 스웨덴 황태자에게 금관 수습에 대미를 장식하도록 이벤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고학자 출신의 황태자는 감격했고요. 경주 현장에 도착한 구스타프 황태자는
흙속에 묻힌 채 살짝 노출되어 있던 금관과 금지의 허리띠를 손수 발굴했습니다. 서문청에서는 여성의 상징 유물인 굵은 고리 귀걸이와 허리띠 장식 그리고 의류 제품이 다수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봉충의 주인공은 왕족 여성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금관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왕의 부인이나 왕족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973년 수톤 화제를 부리며 발굴된 155호분은 어떨까요? 155호분은 지름이 47m 정도 되는 중형 고분이었는데요. 이 155호분 발굴은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황남대청 발굴의 시험 발굴, 즉 전초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발굴이 시작되자 무덤 주인공이 착용한 금관 등에서 12,000여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 고분에서는 천마등이 그려진 말다래가 6장이나 확인되었죠. 금관과 같은 최상위급 유물의 양상으로 보아서 무덤 주인공은 6세기 초에 제위한 지증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개토대왕 명문 청동 그릇이 출토된 호우청 즉 145호분은 어떨까요? 네모랑의 아들이자 눌지왕의 동생인 보코가 유력한 주인공 후보로 꼽힙니다. 삼국사기에는 412년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갔던 보코가 418년 박재상과 함께 귀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개토대왕 명문이 지킨 청동 용기를 가져온 인물도 이 무덤의 주인공인 보코가 아닐까요? 그러나 이 주장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호우청의 연대가 출토 유물로 미뤄봤을 때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개토대왕 명문이 찍힌 청동 용기의 제작 시기인 415년과는 100년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호우청은 조상인 보코의 유품을 가보로 간직하고 있던 직계 후손의 무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1921년 이후 100여 년간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에 조성된 수수께끼 같은 돌무지 덧널 무덤을 조사해왔는데요. 그러나 백제 무령왕릉처럼 무덤 주인공을 알리는 명문이 나오지 않는 한 주인공을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모두 소설의 영역이죠. 어찌 보면 파면 팔수록 알 수 없는 수수께끼만 하나둘씩 던져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인 주제가 아닐까요?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간된 아이 스토리 한국사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